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설 시스템 공학과에 재학 중인 진하윤입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익스텐션 중 하나인 인덴트 레인보우에 대해 강의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익스텐션에 대해 알아보고 그중 인덴트 레인보우에 대해 이해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본 강의를 시청하기 전에 VS 코드를 설치해 주셔야 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익스텐션은 무엇일까요? 소스 코드 편집기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개발 편의를 위해 기능을 확장해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확장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더욱 다채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확장은 코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는 코드 작성을 완전히 자동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2023년에 VS 코드 익스텐션 중 가장 많이 사용된 익스텐션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GitHub Copilot은 유료 확장 프로그램으로 제안과 프롬프트를 통해 코드 섹션 작성을 완전히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코드를 분석한 후 다음에 작성되어야 할 코드를 제안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제안을 구체화합니다. ESLint는 모든 IDE와 CLI에서 사용될 수 있는 독립형 도구입니다. IDE에서 오류와 경고를 직접 볼수 있고 경우에 따라 자동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Prettier는 줄 길이, 줄 사이의 간격 등과 같은 코드의 스타일링에 초점을 맞춥니다. 프로젝트의 모든 개발자가 수동으로 변경하거나 업데이트할 필요 없이 동일한 스타일과 동일한 스타일 규칙을 따르는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Auto Rename 태그는 이름의 쌍중 하나를 업데이트하면 페어링된 HTML 태그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Just Runner는 IDE의 실행 및 디버그 버튼을 직접 추가합니다. 직접 단일 테스트를 실행하거나 디버깅할 수 있습니다. 피코크는 여러 프로젝트로 작업하고 여러 개의 VS 코드 창이 동시에 열려 있다면 프로젝트별로 VS 코드 창의 색을 구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럼 이제 인덴트 레인보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덴트 레인보우에서 인덴트는 들여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인덴트의 뜻으로 우리는 인덴트 레인보우가 들여쓰기에 레인보우 색을 입히겠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인덴트 레인보우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약 659만 명이 이미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정도로 많은 사용자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8.3.1 버전까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인덴트 레인보우를 사용하지 않고 코드를 작성하면 아래 사진들처럼 들여쓰기가 많이 되어 있지 않은 코드에 문단이 어디까지인지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한 들여쓰기가 중요한 언어에서 오류를 찾기 쉽지 않습니다. 다음 사진은 인덴트 레인보우를 적용한 예시입니다. 왼쪽 사진처럼 코드의 단락에 색칠되어 코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 사진처럼 들여쓰기가 잘못된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시하여 쉽게 수정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인덴트 레인보우는 네 가지 색을 사용하여 문단을 구별해줍니다.
노랑, 초록, 핑크, 파랑을 순서로 반복해서 문단을 구별합니다. 이 색은 확장 설정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인덴트 레인보우를 직접 설치하고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시켜 주세요. 확장자 탭을 눌러줍니다. 확장자 탭은 왼쪽에서 볼수 있습니다. 확장자 탭에 인덴트 레인보우를 검색해 주세요. 설치 버튼을 누르면 설치가 완료됩니다. 그럼 예시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코드를 작성해 보았을 때 단락에 따라 색이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파이썬으로 작성한 예시입니다. 파이썬에서도 모두 실행이 잘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불필요한 띄어쓰기가 있다면 아래와 같이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코드를 수정하면 바로 오류가 사라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들여쓰기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도 표시해 줍니다. 들여쓰기를 수정해 주면 에러 표시에서 제대로 된 인덴트 컬러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덴트 레인보우에 대해서 더 많은 편집을 하고 싶다면 확장 설정에 들어가면 됩니다. 인덴트 레인보우에서 톱니바퀴를 눌러 확장 설정에 들어갑니다. 컬러스는 인덴트 레인보우가 되는 색상에 대한 수정을 할수 있습니다. 아래 적힌 인자를 참고하여 JSON에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이네 줄이 색과 색에 대한 정보입니다. 에러 컬러는 오류가 표시되는 부분의 색상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cluded Languages는 인덴트 레인보우를 사용하지 않을 언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무시하고 싶은 언어가 없을 시 수정하지 않으면 모든 언어에 대해 인덴트 레인보우가 적용됩니다. Ignore Error Languages는 오류를 무시할 언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cluded Language처럼 무시하고 싶은 언어가 없을 경우에는 수정하지 않으면 됩니다. 들여쓰기가 너무 많을 경우 위의 예시처럼
들여쓰기가 너무 많을 경우 인덴트 레인보우가 정신없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니면 들여쓰기 오류만 보고 싶은 경우에는 인디케이터 스타일을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설정에서 인디케이터 스타일을 가면 클래식과 라이트 두 버전을 고를 수 있습니다. 클래식이 기본값이고 기본값은 문단과 오류가 모두 표시됩니다. 라이트로 변경하면 이제 문단에는 문단별로 색깔이 뜨지 않고 문단 오류에만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리티어를 사용하면 디폴트 탭이 4가 아니라 2로 맞춰져 있습니다. 이때 인덴트 레인보우를 사용하면 칸이 맞지 않아 제대로 된 들여쓰기에도 오류가 발생하는데요. 이때 탭 믹스 컬러 부분에서 RGB의 맨 마지막 0.6이 부분을 0.3으로 변경하면 해당 오류가 뜨지 않도록 할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딜레이에서는 인덴트 레인보우가 코드에 적용되는 딜레이 시간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덴트 레인보우를 더 이상 사용하고 싶지 않다면 다시 마켓플레이스에서 인덴트 레인보우를 검색하고 사용 안 함을 누르거나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인덴트 레인보우는 불필요한 띄어쓰기를 찾아주고 코드 가독성을 향상합니다. 들여쓰기에 색이 입혀져 정확하게 문단을 구별할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추가로 파워 모드에 대한 설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파워 모드는 코드 타이핑 효과를 주는 확장 프로그램입니다. 타이핑을 화려하게 하고 싶은 사용자들에게 추천합니다. 파워 모드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실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파워 모드를 확장 탭에서 검색 후 다운로드 해줍니다. 파워 모드는 설치 후 바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 간단한 설정이 필요합니다. 톱니바퀴를 눌러 확장 설정을 눌러주세요. 첫 번째 줄에 있는 파워 모드 enabled를 체크하여 파워 모드를 활성화시켜줍니다. 두 번째에 있는 파워 모드 프리셋에서 타이핑할 때 나오는 효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코딩을 할때 지루하거나 심심한 경우에는 파워 모드를 활용하여 재밌게 코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익스텐션 중 하나인 인덴트 레인보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